초코랑? 쪼꼼 신홍장이에요. 오늘은 김장 배추밭에 농약 치러 나왔어요. 9월이 되니 쪼꼼 씨네 농장에는 할 일이 많네요. 건강 먹거리 히카마도 수확하기 시작했어요. 김장 배추 정식 3일 후에 약하게 1차 방제를 했고요. 이후 바로 비가 내려서 주말에 2차 방제를 했어요. 이번에 쓸 농약 종류는 영상에 첨부할게요. 배추 모종 심은 지 오늘로 딱 2주 되었어요. 두 개는 일찍 사망, 또 다른 두 개는 기형이 발생, 두 개는 잎사귀가 물러서 뽑았어요. 그래서 총 6개가 죽었네요. 죽은 자리에는 무씨를 심어야겠어요. 나머지는 벌써 잎이 30cm 정도로 크게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오늘부터 멕시코 감자 수확이 시작되었답니다. 얀빈 또는 히카마라고도 하는데요. 다이어트 식단에 필수이며 당뇨 있는 분들한테도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저희는 벌써부터 매일 생으로 먹고 있거든요. 등산이나 트레킹 다닐 때 먹어도 모자라. 정말 좋아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캐는데요. 크기가 생각보다 아주 크게 자랐어요. 히카마로 깍두기도 담그고 샐러드도 해먹어야 하고 추석에 쓸 물김치도 할 거예요. 올해 수확한 히카마는 맛이 정말 좋아요. 담백하고 비린 맛이 없는 만파오 품종을 심었거든요. 오늘부터 매일 주문만큼 수확할 거니까요.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랄게요. 아직 멕시코 감자를 모르시는 분은 저희 쪼꼼 신혼장의 히카마 꼭 드셔보세요. 노즐 있지? 노즐을 확 줄여봐. 여기? 여기서 노즐을 줄이라고. 줄이라는 게 뭐야? 맨 끝에를 자꾸 확 당겨. 아, 여기를? 잠깐만, 조금 나온다. 안 나온 건가? 그걸 자꾸 확 당겨봐. 앞으로? 아니, 위쪽으로 당겨야지. 그러면 거기 남아있던 농약이 나와. 아, 그래? 오. 됐어, 이제. 이제 다 나온 것 같은데. 끝. 전원 써? 여기 가까이 와봐. 오늘은 칼슘제를 줄 거야. 칼슘제? 요거는 반 뚜껑 정도만 줄 거야. 칼슘을 뿌리면 뭐가 좋아? 칼슘 뿌리면 뭐가 좋아? 칼슘을 뿌리면 좋아. 왜 좋은지 말을 해줘야지. 칼슘을 뿌리면 식물에는 칼슘이 필요해. 배추한테 준다고? 배추 무 다 주고 칼슘 뿌리고 그다음에 요게 이 벼룩 벼룩잎벌레. 아, 그 톡톡 치는 애들? 벼룩잎벌레 그거하고 이 청벌레가 같이 저거거든? 아, 청벌레는 좋아. 얘는 이제 작년에 쓰던 건데 이거하고 약간 달라. 얘도 청벌레 약이거든?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 하나는 모스킬이고 요거는 알지오? 요거 청벌레 약이야. 아, 작년에 쓰던 게 알지오야? 아니, 작년에 쓰던 게 모스킬이야. 근데 이게 작년에 잘 안 들었어. 그리고 요거 진딧물. 진딧물을 꼭 줘야 돼. 근데 진딧물은 지금 안 줘도 되기는 해. 결국 생기고 나서 줘도 되거든. 그러니까 쟤는 조금만 주고 요거 요게 이제 톡톡이. 요게 톡톡이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청벌레 낙이 되는 거 그거고. 자, 오늘은 톡톡이 약 치고 요 말루포도 톡톡이 약 노린재
두 가지가 듣는 건데, 고자리 파리도 있는데, 고자리 파리는 난 뭔지 모르겠어. 요거는 한 마리 한 뚜껑이니까 요것도 반 뚜껑만, 반 뚜껑 덜 되게. 아까 칼슘은 한 뚜껑 넣나? 한 마리라는 게 20리터짜리 큰 거 있잖아.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거는 8리터짜리잖아. 그러니까 반 개? 반 개만 넣어주면, 반 개 조금 덜 넣어주면 맞지. 그리고 진딧물은 지금 아니지만 조금만 그냥 넣어주는 정도? 이거는 한 마리에 이거는 그 한 말들이 짜리에 한 뚜껑 반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중 되면 이거를 이제 한 3분의 2 뚜껑 하는데, 지금은 초기 별로 진딧물은 안 생기니까, 초기니까 지금은 그냥 한 20% 정도만, 진딧물은 그 정도만 섞어도 되거든. 이제 처음부터 진딧물 잔뜩 칠 필요는 없어. 여기서 청벌레, 약 저번에는 이거 줬거든? 노스킬 줬는데, 오늘은 이거 한번 줘보게. 알지요? 이게 새로 산 거야? 얘는 흔들어서 넣어줘야 돼. 이것도 한 마리에 한 뚜껑짜리인데, 얘도 반 뚜껑 조금 안 되게. 요 칼슘은 왜 넣어주냐면, 그, 보통 작물이 자라는데 3대 요소 많이 치잖아. 질소, 인산, 칼리 치잖아. 근데 비료에 질소, 인산, 칼리가 대부분 들어가고 칼슘도 일부는 들어가 있어. 우리가 밑거름 뿌린 거에. 근데 일반 이제 우리 웃거름 주는 거에 칼슘이 많지가 않아. 그래서 칼슘은 연면시비로 해줘서 더 흡수가 잘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연면시비를 하는 거거든. 날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환해졌다는데? 요렇게만 타, 요거 한 통이면 우리 밭하고 이 주변까지 다 뿌릴 수 있어. 저쪽에 콩밭, 거기 뿌려줘야 되거든? 이게 8리터지? 저번에 우리 이쪽에, 이쪽에 방제 제대로 안 해가지고, 벌레 엄청 먹었잖아, 작년에. 그래서 이번에는 저쪽을 다 콩밭까지 싹 줄 거야. 콩밭까지 주면 벌레가 안 올 거라고. 이건 되게 좋아. 그래도 난 무겁던데. 응? 그래도 난 무겁던데. 내가 반 뿌릴 테니까 나머지 반은 네가 뿌려. 알았지? 무거워. 요거 요렇게 깎으러 하면 좋아. 와, 벌하고 나비다. 쫓아다닌다. 그치? 나비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이거 진짜? 뿌릴 때,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뿌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옆에도 뿌려줘야 돼. 아, 옆에 고랑? 이렇게 같이 뿌려줘야 돼. 이거를. 이거 너무 센다. 여기. 장갑 좀 끼고 하지. 풀렸나봐. 됐다. 이거 바람이 불면 바람 반대 방향으로 해줘야 돼. 나한테 농약 안 오게. 배추는 조금 더 주고, 그 이런 데도 다 쳐줘야 돼, 이거. 많아.
이런 데를 안 쳐주면 여기서 다시 울마와. 잠자리가 안 날라가.